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당시 광우병 반대 시위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법원 소속 판사들에게 주문했던 신영철 대법관이 곧 퇴임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그제 인터뷰에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판사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던 일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는 속셈으로 그랬던 건가요?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2008년 5월, 서울시청 부근과 광화문 사거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로 매일 밤 가득 찼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는 2008년 6월 10일, 서울에서만 20여만 명이 쏟아져 나와 정점을 이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좌파 세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선동에 의해 벌어진 사태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1,400여 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배당했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재영 판사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집회 참가자 처벌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대내외비 전자 우편을 보내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헌재 결정 전에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듬해 2월 신영철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국의 판사 500여 명은 소속 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그의 행위는 재판권 독립 침해라고 결의했습니다. 후배 판사들로부터 공식 불신임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 신뢰에 손상을 초래해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랬던 신영철 대법관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 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초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과했다가 6년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이 가까워지자 사과를 번복한 겁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빈자리를 채울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인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욱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3일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가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 박상욱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자 박상욱 후보자는 설명 자료를 내고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욱 후보자의 사과는 그 선배인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 번복 탓에 대법관 임명 동의용 사과가 아니냐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